차세대 친환경 선박인 암모니아 추진선 1호 선주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때 조선기술 강국이었던 일본에서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선사는 최근 암모니아 추진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암모니아 레디 선박 건조를 현대 미포조선에 맡겼는데요. 세계 최초로 미국 선급협회의 기본 인증을 받은 암모니아 레디선입니다. 15일 조선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일본 이노카이운 선사는 최근 현대 미포조선에 23,000CBM급의 암모니아 레디 암모니아 운반선을 발주했습니다. 암모니아 레디는 LNG, LPG 등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을 향후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으로 개조할 수 있게 설계한 선박을 말하죠. 현대 미포조선은 2023년 12월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암모니아는 연소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해 운송할 수 있어 수소 캐리어로 불리죠. 특히 암모니아는 영하 235도의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액화수소보다 높은 온도에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 미포조선이 만드는 선박은 이노카이온과 전세계약을 맺은 일본 미쓰이사의 암모니아를 운송할 예정입니다. 미쓰이는 아시아 시장에서 연 70만 톤의 암모니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난해부터 이마바리, NYK 등 조선 해운업계가 암모니아 추진선 및 암모니아 적화 하역 기술 개발 등 종합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첫 암모니아 레디 선박은 한국에 맡긴 건데요. 그만큼 한국 기술이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암모니아 레디 선박은 LPG 선박과 구조, 엔진, 설비 등이 비슷하다며 한국이 이미 높은 수준의 LPG 선박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발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엔 암모니아 추진선 1호 선주가 되고 싶다는 해외 선사들로부터 공동 연구개발하자는 제안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일본 선사가 이번에 발주한 선박을 두고 세계 최초로 ABS 인증을 받은 암모니아 레디 선박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 세계 조선 1위 국가였던 일본은 차세대 선박뿐만 아니라 기존 LNG, LPG 선박도 한국에 발주를 넣고 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본 선사들은 한국 조선업체에 11척을 발주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LNG선 5척,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4척, 탱커 2척 등입니다. 클락슨 리서치 집계에 빠진 삼성중공업 수주 물량까지 포함하면 15척에 이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말 일본 NIK와 러시아 소브콘플로트가 공동 발주한 LNG선 4척을 수주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 선사도 자국 발주를 원하겠지만 용선주가 껴있는 경우 용선주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며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진 만큼 한국 조선사가 만든 선박을 원하는 용선주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